사랑이 가득한 영화,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영화, 엘리멘탈로 최애 영화가 바뀔 것 같아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픽사와 디즈니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픽만으로도 보러 올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는지 보면서 눈도 마음도 즐거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물, 불, 흙, 바람 같은 의원화하기 힘든 요소들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엘리멘탈로 최애 영화가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엠버가 제일 좋았어요. 화끈한 성격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웨이드랑 닮은 것 같은데 쉽게 감동받고 잘 울어서 제일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하고 배려심도 많고 약간 츤데레 같으면서도 함께 보듬어주는 캐릭터로 보아서 엘리멘탈 시티라는 네 가지 원소가 사는 도시가 정말 환상적으로 표현된 물이 이렇게 빛에 일렁이는 모습이나 반사되는 모습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보고 싶었어요. 야경을 보던 분위기가 라브의 노래까지 어우러져서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웨이드는 방수 재질인 소품을 쓰고 엠버는 방화 재질인 소품을 쓰는 그런 디테일들이 돋보이는 그 맞닿는 장면에서 웨이드의 손에서 기포가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난 장면이 색깔 도 너무 화려하고 좋았던 것 같아서 꼭 극장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우리 친구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나씩 해내서 뭔가 끼부신다는 게 물이랑 불이지만 함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독특하면서도 뭉클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자식 간의 관계가 잘 드러난 것 같아서 주인공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저희 아빠 생각이 정말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오히려 달라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 이해하게 됐어요. 청소년기에 아들이나 딸을 둔 부모님이 같이 보면 좀 좋은 그런 가족 영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재미와 감동까지 모두 담겨있는 이야기, 장녀인 친구들한테도 아빠나 엄마랑 같이 보고 싶어요. 웨이드와 엠버의 케미스트리 때문에 연인끼리 보면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사회 초년생인데 그 영화 보시면 조금은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극장에서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가족, 연인, 친구들이랑 엘리멘탈, 엔서관람 많이 해주세요. 엘리멘탈 대박나세요. 화이팅! 화이팅! Holy Dewdrop! 위험에 빠진 엘리멘트 시티를 위해 This is our home. We have to fix this. Help us! 세상의 규칙을 깬 보험이 시작된다. Seriously? 엘리멘탈 6월 14일 극장 대개봉.